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정말 이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우리 순국선열 장병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 김종인 얘기입니다. 소위 상황이라고 상황론에 지금 불을 지폈습니다. 이 상황론에 불을 지핀 사람은 상황이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많이 나왔죠. 김종인 상황론. 그래서 이 김종인이 상황이라는 상황론의 대상이 된 이 김종인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동서고금의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경우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니 누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별의 순간이 왔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별의 순간이 왔다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별의 순간이 왔다. 이걸 잡아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킹메이커가 되려고 했지만 킹메이커 되기를 윤석열 쪽에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킹메이커에서 킹이 되고 싶지 않다는 윤석열의 의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 킹메이커가 필요 없고 국민이 만들어주는 국민의 메이커, 국민 메이커로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무슨 킹메이커요? 이당저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킹메이커, 그킹 해봐야 뭐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생리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윤 총장은 어저께 현충원을 참배해서 순국선열 애국, 순국한 장병들, 그 애국선열들이 또 월남전에 갔다 와서 전사하신 분들, 또 등등 이런 많은 애국 영혼들 앞에서 그는 뭐라고 썼습니까? 다시는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이 김종인 이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했죠. 야권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바로 몇 개월 만에 별의 순간이 왔다고 한참 띄우면서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강력하게 풍기더니 그쪽에서 킹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의 뜻에 따라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누구의 킹메이커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 연연은 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아니 누가 킹을 만듭니까? 국민이 만들어야지 지가 뭔데 지가 만듭니까? 네. 그렇게 만약에 김종인이가 생각했다면 그거는 오해 중에 오해고 착각 중에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또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상당히 그이 상황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상황론. 이 상황론. 이 상황이 된 김종인. 과연 상황입니까? 이분의 상황에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와서 키즈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5월 14일 BBS 라디오에 나가서 박경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김종인을 모셔오겠다. 김종인을 어떻게 모셔오느냐? 대선을 관리한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하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다 누가 그럼 대선 주자가 될 것인가? 짐작가는 바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판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뭐 대선 선대위원장을 모시든 뭐 킹메이커를 만들든 뭐 그런 것은 지맘이지만 어떻게 해서 동서고금의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거는 윤석열의 몫입니다. 언제는 별의 순간이 윤석열에게 왔다. 저걸 잡느냐 안 잡느냐는 윤석열에 달렸다. 붙잡아라. 이런 식으로 암시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마치 그가 킹메이커라도 할 듯이 했지만 윤석열은 아마 정중하게 킹메이커를 거절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론을 하게끔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대선을 치르겠다고 공언한 이준석은 세대 교체를 하자면서 80대 노인을 갖다가 자기의 당에 선거를 지휘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으로 하겠다. 참으로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 정치 공학적인 건지, 전략적인 건지, 정치 전략적인 건지, 정말 참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합니다. 아니, 나이 어린 사람이 세대교차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80대 노인을 벌써부터, 그것도 5월 14일날,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 되면 하고 속내를 그냥 드러내버렸죠. 딱 질문하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이런 사실을 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동서고금의 검사가 바로 대통령인 경우는 없다. 별의 순간을 붙잡아라! 별의 순간이 왔다! 하고 외쳐댄 김종인이. 이게 어떻게 사고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뭐, 돼봐야 한 3, 4개월도 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하늘과 땅 천지개벽을 할까요? 이런 사람을 모셔다가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을 세우겠다. 대선을 치르겠다. 하는 이준석이도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또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동서고금의 검사가 바로 대통령인 경우는 없다. 라고 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는 이 김종인을 또 바라보니 아니, 홍준표를 갖다가 복당을 반대를 해서 1년 동안을 발길로 차더니 모략하고 모함하고 홍준표를 그렇게 내동댕이를 치더니 이제 윤석열을 자기가 별의 순간이 왔다고 한 사람까지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에? 이런 사람이 정치의 중심에 있으니 이 사람을 또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알고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끼웃끼웃하는 이 모습을 언제쯤 우리는 안 보고 깨끗한 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소위 정치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젊은 속칭 피부가 젊다는 이준석이 또 노회한 정치인 김종인의 이런 칠천국 쇼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또 거기에 또 넘어가야 가는 건지 참으로 가당치 않은 현실이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 울만 교수, 아주 훌륭한 그 청춘이란 시로 유명한 분이죠. 이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에다가 딱 사무엘 울만의 청춘 딱 쳐보면 말이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10대, 20대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음습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남을 낮춰보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마음보를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비록 피부 나이는 반짝반짝하고 피부는 맨들맨들하고 탄력성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는 80대 노인의 그런 정서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애 늙은이다. 그는 완전히 늙은 것이다. 그러나 80대도 긍정적인 정신과 도전 정신과 응전하는 정신과 창조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밝은 미래를 향하는 그런 사람. 비록 나이가 피부가 주름이 져 있지만 그는 20대의 청춘이다. 바로 사무엘 울만 교수의 청춘. 그 시는 이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시입니다. 이 청춘. 그 시를 가슴에 안고 저는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한 15, 16년 전부터 제가 이 사무엘 울만 시를 얘기했습니다. 2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번안이 많이 됐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 울만의 그 청춘이란 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아 김종인과 또 누구? 이준석을 보면서 사무엘 울만 교수의 청춘을 그 청춘이라는 시를 되살립니다. 20대라도 비록 20대라 하더라도 노예하고 음습하고 어두움의 그 차가운 빙하 같은 그런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자는 80대 노인 90대 노인하고 똑같다. 그건 젊음이 아니다. 청춘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80대라 하더라도 나이가 80 먹었다 하더라도 비록 피부는 탱글탱글하지는 못해도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고 가슴에 희망과 그 다음에 긍정과 그 다음에 도전과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대하고 똑같다. 그래서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로 그 말을 이준석은 똑바로 한번 그 시를 읽어보기를 내가 추천해드립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충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가슴 속에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분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